5인조가 됐잖아요. 기존과 달리 5인조 PPT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그 오타니 50, 50이 그 글로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관련해서 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, 기자님 감사합니다. 일단 첫 감사합니다. 번째 질문. 네, 5인조 PPT 어떻게 다른지. 50-50 키나가 답변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50-50 5명은요, 저희가 각자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음색이 하나로 한 곡으로 모였을 때 더욱 빛나는 음악이 됩니다. 그 점에서 저희 50-50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빛나는 음악이 되는 우리 5인조의 PPT 기대해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혹시 기사 보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샤입니다.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타니 50홈런 50으로 네, 기사를 봤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. 되게 좋은 새 역사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소식인 것 같다. 네,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또 너무 행복했나요?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LA 출신이라 LA 도저스 팬이거든요. 맞네요. 네,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운명과 같은 또 네,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핀프티가 오타니 씨에게 축하를 했으니까 오타니 씨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핀프티 컴백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